아, 그러지 말고 이러자. 네네. 내 칼을 하나 선물할게. 아, 진짜로? 야, 저건 너무 부럽다. 와. 아, 저 형은 나는 안 주고. 내 칼을 하나 선물할게. 아. 이거, 내가 이 칼. 야. 이게 중식도인데, 이거는 특별히 제작한가 여기에 보면 내 이름이 적혀있지. 아. 와, 진짜 멋있다. 선물하는 거야. 엄청 많이 받더라고. 이런 명검을. 아무나 다 주시나요, 저 칼? 아무나 안 주시죠. 와. 연복이 형. 나도 좀 줘요. 아, 선생님. 아, 진짜. 저도 좀 줘요. 아, 형 너무하시네, 진짜. 저 칼이랑 조리복 받고 싶다, 진짜. 와. 그 대신 손 조심하고. 천천히. 그래서. 칼질은 연습이야. 연습을 잘 참고 해야 돼. 근데 저게 또 칼이 너무 잘 되니까 비일까봐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된 건가요? 충분해. 네. 이제 앞으로 진짜 요리 열심히 하라고. 오케이. 슬바! 일단 칼 혼술은 장만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칼은 안 해가도 되겠다. 진짜. 아, 저게 칼 너무 잘 들어요. 전생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저거. 그렇죠. 아, 대박 부럽다. 자, 이제 요거를. 와, 말문이 막히는데? 와, 이거. 이제 이걸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데. 아, 그냥 저렇게 찌기만 해도 맛있는데. 아,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먹을 때 아보카도 같이 먹는 거지. 남은 소스를 여기다 조금씩 더 뿌려줘야 돼. 그럼 이게 양배추를 또 적추고. 아, 어머! 정력 음식이기 때문에 마늘이. 정력 음식이라면 다진 마늘 왕창 넣죠. 저기. 예. 아, 무슨 맛일까? 마늘. 튀겨준대. 저 마늘을 튀긴 거예요. 와. 저기 후레이크 같은 느낌이 나요. 와. 그래. 와. 마늘 후레이크 와. 맛있잖아. 진짜 신기하다. 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집에 보면 이런 짠지 같은 것들이 대부분 있어. 네, 짠지. 이게 이제 의외로 신의 한 수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잘잘하게 쓸어가지고 짭짤한 맛이 나중에 다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심심할 수 있는데 얘가 나중에 이제 그런 걸 받쳐주는 거지. 조금씩. 요거를 여기다 올리면 식감이 또 아리비찜 이렇게 해서 완성됐고. 다 있어 지금. 녹색, 노란색, 뭐 주황색 다 있어. 가리비 먹을 때 밑에 일단 딱딱 긁어서 뚝 떨어지면 떨어뜨리고. 과연.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와, 너무 궁금하다. 와. 아, 무슨 맛일까? 마시면 되네요. 아, 밀어 넣는 거. 아! 와. 와. 아우. 너무 맛있나 보다.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이야. 와, 소리가. 식감. 맛있대요. 그럼. 많이 먹어. 와,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 최고야. 아, 연기하시 너무 부러워. 아, 갈 정도로 진짜 부럽다. 진짜 최고였어요. 가리비 맛도 나고. 가리비 자체만으로도 짠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거기다 소스를 부으면 또 더 짤 거 아니에요? 안 짜지. 안 짜지. 약간 달기도 해요. 와, 너무 궁금하다. 와, 이건 뭐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가리비 미쳤네, 이거. 와. 제 지금 평생 먹은 가리비 요리 중에 이걸 이길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앞으로 살면서도. 이야, 대박인데, 그럼. 그러니까 남편들이 해줘야 돼, 뜨거운 마음을 위해서.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해주면 여자친구가 진짜 반할 거야. 살도 안 찌고.